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 19회, 우리 이제 우연물의 성상 및 시설 기준, 제 기출문제, 풀이 진행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76번부터 시작이죠. 자, 아, 염수산 나트륨입니다. 그럼 요게 이제 변유 우연물이냐, 이거부터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자, 변유 우연물이죠. 자, 바로 제 인류 우연물이죠. 제 인류 우연물 중에서 어디에 들어간다? 바로 아, 염수산, 염류에 들어가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인류 우연물 같은 경우는 이제 큰 특징이 있죠. 인류 우연물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바로 자체적으로 불연성 물질이라는 얘기죠. 자, 불연성이면서 자, 조연성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딱 초점 맞추면 이제 바로 답이 나옵니다. 어떤 게 나올까요? 2번이 있죠. 가연성 물질. 가연성 물질 아니잖아요. 불연성이 있죠. 조연성입니다. 아, 산소를 갖다 공급하는 그런 물질이란 말이죠. 바로 2번 나오고, 첫 번째 보면 매우 불안정해서 180 이상 가열하면 발열 분해하여 산소를 발생한다.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암모니아 아민류와 반응하여 폭발성의 물질을 생성한다. 수용액 상태에도 산화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77번이요. 황 480g이 공기 중에서 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 황. 자, 바로 이제 아황산가스가 되겠죠. SO2입니다. 아황산가스. 요거의 발생량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황의 원자량은 32이고요. 산소의 원자량은 16이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뭐예요? 바로 황과 산소가 결합해가지고 뭐가 만들어진다? 이산화황, SO2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S 플러스 O2는 SO2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근데 요게 지금 얼마? 32란 말이야. 32. 그러면 요건 얼마냐? 32에다가 32가 되니까 64가 되겠죠. 그렇죠? 이제 분자량 자체가. 근데 황이 480g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480g. 그러면 요건 얼마 가지고 있느냐? 얘하고 얘하고 몇 배 차나요? 두 배 차나죠. 그러면 480에 두 배니까 얼마 된다? 960g이 되죠. 자,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답은 이제 4번이 이렇게 아주 쉽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완전 연소 반응식을 세울 수가 있느냐? 이제 그것만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은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사실 이게 이제 순간적으로 이 반응식 자체가 딱 생각나는 게 뭐 어려우신 분도 있어요. 물론 이제 시험이라는 그런 환경에 이렇게 처해 있다 보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극복하려면 많이 문제를 이제 풀어보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78은 뭐죠? 나트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럼 이제 나트륨 자체가 면유 우연물이냐, 이제 요게 또 초점을 또 맞추셔야 돼요. 자, 나트륨은, 자, 면유 우연물에 들어가죠? 바로 제 3류 우연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3류 우연물이죠. 3류. 자, 자연 발화성이면서 또 하나 특성을 가져요. 무슨 성? 금수성이죠. 자, 물하고 만나면 문제가 생겨버리죠. 요게. 자, 물과 만났을 때 뭐가 생겨요? 바로 수소를 발생한다는 얘기죠. 특징. 자, 1번. 수은과 격렬하게 반응하여 나트륨 아말감을 만든다. 자, 맞는 거고. 자, 두 번째.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여 발열하고 산소를 발생한다. 산소가 아니고 바로 수소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에틸알코올 반응하여 수소를 발생한다. 자, 네 번째, 질산과 반응하여 수소를 발생한다. 다 맞는 거죠.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근데 구조적으로 나트륨에 대한 이런 네, 성질 중에서 출제가 잘 되는 거예요. 나트륨 자체는. 그러다 보니까 물과 반응해서 수소가 나온다. 이런 이제 반응식 네, 알고 있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에탄올, 알코올과 반응해서 수소 발생한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이나 습기에 주의를 하고 석유 속에 저장을 하더라.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